자, 각주 5번 들어갈게요. 이게 주자의 글입니다. 주자. 주자의 글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불교 지금 일체지를 이루는 이 비결에 대해서 불교에서 해놓은 것도 많지만 유교 것들이 간결하고 딱 좋아요. 그래서 구공을 연구하고 일체지를 이해하는데 유교 선비들이 해놓은 정리된 글을 보시는 게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파 따지지 마시고 보세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자가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도움 준게 불교예요. 유교 안에 원래 있었지만 불교의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정리된 겁니다. 또이 도움을 받으면 불교도 원래 육바라밀에 대한 진리를 갖고 있지만 더 선명하게 구공과 일체지를 이루는 비결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 불교에도 있는 용어들이에요. 무분별지, 분별지. 그렇죠? 출세간법, 세간법. 그게 답니다. 여러분, 출세간법도 간단해요. 반야지는 있는 그대로 아는 겁니다. 여실지. 여러분이 뭐 보태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읽어내는 게 반야예요. 그런데 출세간의 세계, 지금 시공을 초월한 세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읽어내고 계신가요? 이거예요. 물어보세요. 세간에 대해서, 세간법에서 나는 과연 날마다 선을 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나요? 찜찜하신 게 있죠? 그 부분을 보강하시면 돼요, 공부는. 찜찜한 거. 이미 알고 계신 것도 있어요. 이건 하면 안 된다 하는 거. 근데 아직 모르는 것도 있어요. 넓혀 나가세요. 그리고 출세간의 세계에서도 그게 타당한지 자꾸 명상에 들어가세요. 출세간은 참나 각성 상태에서 알수 있기 때문에. 세간은 시공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아는 거고요. 주자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주자 보살이라고 해서 들으세요. 주자 보살이 뭐라고 했냐? 주자가요, 유학자지만 유불도를 다 닦아서 도가에선 자양진인 그럽니다. 진인이라고 그래요. 진인. 저희 선생님이 주자는 사지보살이라고 하느냐. 사지만 돼도 이런 얘기 다 합니다. 여러분들, 아, 내가 이 정도 안 되면 사지 아니구나 하세요. 이런 것까지 얘기해 주는 데 없습니다. 채널 돌리지 마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저만 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끝없이 하대요. 황당한 것도 있었어요. 막 미스테리한 사건을 얘기해줘요. 이 내용을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하고 바로 이 설명을 시작해요. 안 눌러도 얘기해 줄 건데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세요. 저도 한번 해볼까? 이 비밀이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 자, 그 대학에 있는 거예요. 대학.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읽어드렸어요. 대학 책에 있어요. 주자의 대학 장구라는 책에 경물치지의 요결로 주자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경물치지의 요결이에요. 주자가 쓴, 자, 갑자기 이제 유교 용어가 나오니까 이것만 하나 설명하자고요. 되게 쉽습니다. 경물치지. 경물치지 성의정심, 요 이후에 이제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대학의 팔조목 얘기 아닙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 지혜에서 시작이 지혜. 그래서 여러분, 경물치지 다음에 성의, 마음을 정성스럽게 먹는 거, 정심, 마음을 올바르게 쓰는 거, 수신, 몸이 잘 닦이는 거, 언행이 잘 닦인 거, 재가, 가정을 잘 다스리는 거, 치국, 나라를 다스리고 평천하, 천하를 안정시키는 거. 이 모든 걸안 해도요, 경물치지만 해도 성인이다. 옛날 선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경물치지만 잘해도 성인이다. 그게 아까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는 육바라밀 인의지를 엄청나게 닦아야 경물치지가 됩니다. 경물치지가 일체지예요, 일체지. 자, 보세요. 유교 이론이 뭐냐면 사물에는 본과 말이 있다. 사물에는 뿌리와 말단이 있다. 자, 보세요. 나무 목자 하나입니다. 나무 목자. 나무의 밑둥에다 표시를 해놓은 뭐예요? 근본 본자. 말단. 가지 있는 데다가 표시를 해놓으면 뭐가 돼요? 가지나 열매 있는데? 말자입니다. 나무 목자 하나예요. 자, 나무를 말단에서 가지 줄기로부터 뿌리까지 캐 들어가려면 이게 발바닥이거든요. 갓골무는 이게 손가락. 발가락. 발가락 세 개, 발바닥. 선두 개로
거북이 껍질에 발바닥을 표시하면 이게 제일 쉽겠죠? 발바닥이 집으로 돌아오는 형국입니다. 이게 격자예요. 쭉 줄기 타고 내려가면 뿔이 나옵니다. 어느 가지에서 시작해서 줄기 타고 내려오면 뿔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물은 사물에는 본말이 있는데 말단에서 연구를 시작해서 사물의 본질로 들어가는 걸 경물 그래요. 경물. 사물의 본질을 탐구하여 치지, 지혜를 완성하랍니다. 이루어라. 이 지혜는 뭐겠어요? 이게 직관과 분석이에요. 일체지. 이게 지혜가 일체지입니다. 자, 직관과 분석으로 본질은 뭐겠어요? 근본 원리. 말단은요? 보편 법칙. 보편 법칙과 더 말단은 뭐겠습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나가면 더 말단은 개별 사물이겠죠. 근데 개별 사물에서 보편 법칙을 연구하고 그게 말단이고 더 뿌리를 캐 들어가면 근본 원리를 만나겠죠. 자, 말단은 분석으로 본질은 직관으로 이렇게 연구하면 사물이 다 사물의 진리 아까 얘기 드렸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물의 진리는 두 개밖에 없어요. 세간법, 말단 세간법, 본질 출세간법. 세간법과 출세간법. 세간법에서 시작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연구를 시작해서 눈에 안 보이는 세계까지 파고 들어가는 게 다른 식으로 말하면 내 직관과 분석을 이루었다. 완벽하게 밝혀냈다. 사물을 완벽히 꿰뚫어봤다. 내 지혜를 완벽히 완성했다. 이거 되면 성인이죠. 경물치지가 되면 성인이에요.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구평천하는 펼치는 겁니다. 밖으로. 이해되세요? 그리고 밖으로 수없이 펼쳐봤어야 경물치지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자는 지금 경물치지의 완성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나 보세요. 지혜를 이루는 것은 사물의 본질 말단을 파악하는 것에 달려있다. 사물의 본질과 말단을 파악하는 건 경물이고 지혜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과 말단인데 본질에도 포인트가 있죠. 자, 이 경물치지라는 이 말은 나의 지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게 일체지예요. 일체지. 일체지를 이루려면 지혜를 완성하려면 직관과 분석을 완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체지를 성취하려면 사물에 나아가야 돼요. 사물에.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체지를 이루고 싶어서 명상만 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개별 사물에서 지금 개별 사물에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 보편 법칙도 근본 원리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사물 우리가 맞닥뜨리는 건 개별 사물밖에 없어요. 생각 감정 오감이에요. 내가 맞닥뜨리는 생각 감정 오감을 내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생각 감정 오감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연구해서 보편 법칙을 연구할 거냐. 자, 개별 사물에 나아가 가지고 원리를 연구해야 한다. 사람의 마음에 신령함에는 지혜가 없을 수 없고 천하 만물에는 진리가 없을 수 없다. 자, 이게 저기도 있지만 여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 마음 안에는 근본 원리가 이미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거는 출세간법이에요. 출세간의 세계고 여기는 무의법의 세계라 인과가 있지 않아요. 내가 뭐 공부를 했다고 근본 원리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인과를 초월해서 내 안에 이미 박아져 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애들도 자명 찜찜을 분간하는 거예요. 자기 역량에 맞게. 근본 원리가 있고 이게 시공 안에 육바라밀의 모습으로 펼쳐집니다. 이게 보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근본 원리를 알 수가 없으니까 단 근본 원리의 뿌리는 받고 공부해야 돼. 즉 명상은 해야 돼. 그래서 경물치지 설명하기 전에 대학책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 전에 몰입법 얘기를 먼저 합니다. 마음을 그치게 한 다음에 안정시킨 다음에 고요하게 한 다음에 편안할 때 안락할 때 연구를 하면 답이 나온다고 해서 대학책도 딱 사마타 입바사나의 요결을 얘기해 준 다음에 경물치지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재밌죠. 유교에서도 이전에 경물 이전에 명상법을 얘기해 주고 시작한다. 명상의 바탕을 두고 연구해라. 즉 직관과 분석을 활용하는 법을 얘기해 준 다음에 경물치지로 내몹니다. 똑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명상을 통해 근본 원리를 느낌으로 만나요. 근데 자, 명상을 통해, 자, 명상은 직관이죠. 직관을 통해 근본 원리를
느낌으로 만나요. 그 다음 고편법칙으로 구체적으로 언어로 풀어봐요. 분석을 통해 언어로 풀어봐요. 그리고 개별 사물의 세계에서입니다. 개별 사물의 세계에서 끝없이 뭐예요? 플러스 예, 체험. 끝없이 체험을 해봐요. 실천. 실천과 체험을 끝없이 현상계에서 생각, 감정, 오감을 맞닥뜨려서 만나면서 그 안에 적용되는 법칙들에 대해서 직관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고 또 체험해보고 또 직관해보고 분석해보고 체험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개정해 삼박자를 계속 쓰면 조금씩 조금씩 내가 살아가는 보편법칙의 세계에서 이러면 자명하고 이러면 찜찜하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자명해지고 찜찜하던 게 자명하던 게 이렇게 하면 찜찜해지고를 날마다 연구하겠죠. 그게 개별 사물의 세계에서 연구를 하는데 자 그런데 재밌는 게 그럼 이게 다 해서 뭐겠어요? 육바라밀밖에 안 해요.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육바라밀로 자명하게 이 세계에 개별 사물의 세계에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앉아서 선정과 화두선만 잡고 있거나 선정과 명상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 육바라밀로 살아보시는 체험이 필요해요. 찜찜하면 좀 안 해보고 베풀어도 보고 참아도 보고 그렇죠? 또 그 룰도 지켜보고 유혹이 일어나도 룰 한번 지켜보고 그건 선을 넘기는 것 같으니까 선 안 넘겨보고 이런 체험들의 기반을 두고 연구를 했을 때 자명한 결론이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자명한 결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게 또 이렇게 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근본 원리는 이미 내 안에 있어요. 느낌으로 있어서 그렇지. 느낌을 언어화하는 게 지금 공부입니다. 느낌을 언어화해라. 그래야 아는 거다. 말로 표현 못하면 모르는 거다. 석가모니도 막연한 느낌을 갖고 공부하다가 깨달으신 뒤에 언어화 됐죠.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화, 열반적정, 팔정도, 사성제 다 이게 언어화 됩니다. 12연기. 언어화 안 된다. 못 깨달은 거예요. 아직. 느낌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근본 원리는 이미 들어있는데 느낌으로 있어요. 이 느낌에 따라 우린 살고 있는데 막연해요. 뭐 언어는 엉망이에요. 내 언어들은 엉망이에요. 어디서 읽었는지도 모를, 어디서 들었는지도 모를 언어들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요. 막 추적해 갔다면 대학 때 선배한테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지침들이 대부분 대학 때 막 학교 선배한테. 그러면 20살짜리가 21살짜리한테 들은 거예요. 거기에 인생을 맡기고 살아갑니다. 상당수가. 언제부터 들어왔는지 모르고 너무 편해가지고 나갈 생각도 안 해요. 내보낼 생각도 없고 그냥 살았어요. 추적해보니까 교회 오빠한테 들은 거예요. 몇 살 때, 몇 살, 뭐 열 몇 살짜리들끼리 서로 인생은 이런 거야. 막. 절 오빠한테 들은 거예요. 이게 엉망이에요. 알고 보면 내 인생 완전히 이거 나가리다 할 정도로 어디서 들어왔는지 알 수도 없는 출처불명의 정보들이 인터넷에서, 지식인에서 봤어요. 초딩이 단 거예요. 알고 보면. 뭐 이런 거 많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초딩이 막 연애 상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인정합니다만. 근데 지금 알고 보면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자명한 진리인지도 모르는데 내 인생에선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언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명 찜찜의 느낌을 가지고 내 언어들을 다시 분석해 가지고 생각들을 자명하게 바꾸는 작업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이 작업만 하면 안 되고 실제로 체험을 해봐야 돼. 자명한지 체험해보고 언어화하고 체험해보고 직관을 언어화하고 체험해보고 직관을 언어화하고 이 작업이 가속화되면 여러분 다 철학자 됩니다. 이게 지금 이미 철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철학은 그대로 육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을 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육바라밀 처음도 육바라밀 끝도 육바라밀 보살도는 그래서 사물에 나아가서 지금 유교식으로 말하면 처음도 이니에지 끝도 이니에지예요. 유교식으로 사물에 나아가서 이니에지를 실천하면서 원리를 연구하면 된다. 사람한테는 지혜가 있고 사람한테는 직관 분석의 지혜가 있고 사물에는 보세요. 사람한테는 직관 분석의 지혜가 있고 이쪽이 지금 주관 쪽이죠. 객관 대상한테는 뭐가 있어요? 근본 원리 보편 법칙의 진리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사실은 주객이 둘이 아니죠. 나와 남이 둘이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근본 원리도 원래 내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 걸 알아내려고
개별 사물, 나 밖의 대상, 시공 안에서는 주객이 찢어지니까 보세요. 주가 객을 향해서 연구를 해요. 내가 남을 사물을 대상으로 해서 말단에서 본질로 파고 들어가 봤더니 뭐가 맞나요? 객관 세계의 본질로 들어갔더니 뭘 맞나요? 나의 본질을 만나요. 이게 묘미입니다. 여러분이 바깥 사물에서 진리를 연구하면 결국 뭘 만나요? 내 안에 있는 자명한 내 안의 근본 원리를 만나요. 개별 사물의 세계에서 인과를 연구해도 과학을 연구해도 내 안의 진리를 만나고 선악을 연구해도 내 안의 진리를 만나요. 그래서 결국 내 안에 원래 들어있던 진리를 자명하게 언어화하는 것뿐이에요. 수많은 연구가. 철학탐구, 과학탐구는요. 그래서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크게 보면 사물에 나아가 그 원리를 연구해야 한다. 나의 지혜를 완성하려면. 이게 재밌습니다. 즉 나의 주관적인 진리를 완성하려고 해도 객관세계에 나아가야 된다. 내 안에 이미 들어있는 거, 이 느낌 같은 느낌을 구체화하려면 대상이 필요해요. 생각, 감정, 오감을 써가지고 연구해야 됩니다. 개별 사물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야 돼요. 자,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게 어떤 과학적 연구도, 이걸 하나를 연구하는 과학적 연구도 있을 거고, 내가 오늘 누군가를 대상으로 이니에지를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대상을 상대로 어떤 마음이 드는지 내 감정, 생각, 오감의 작용을 보면서 연구해야 돼요. 대상을 두고 또 일어나는 내 생각, 감정, 오감을 연구하는 결국은. 그래서 대상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 철학적 탐구를 하더라도 대상이 필요하고 과학적 탐구를 하더라도 대상이 필요하겠죠. 생각, 감정, 오감 자체가 또 대상이고 이 친구들을 어떻게 잘 써야 되는지 매일매일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 사물에 나아가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의 마음에 신령함에는 지혜가 없을 수 없고 천하만물에는 원리가 없을 수 없는데 지혜는 직관과 분석, 진리에는 근본 원리와 보편법칙, 즉 출세관법과 세관법입니다. 이 없음이 없건만 오직 진리를 연구하지 않아서 지혜가 지극해지지 않는 것이다. 자, 왜 우리는 일지보살 못 됩니까? 연구를 안 해서 그래요.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해서. 보편법칙과 근본 원리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지혜가 있는데 왜? 여러분 안에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직관과 분석력을 갖고 있어요. 이미 진리를 알고 있어요. 직관으로. 그리고 여러분 분석력을 갖고 있어요. 직관이 있다 보니까 언어로 풀어내는 힘도 있어요. 진리를. 이게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 마음에 나타난 개별 사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자명한 걸 찾아가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과학적 탐구보다는 철학적 탐구를 강조하는 거겠죠. 이 철학책이니까. 그래서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고 어떤 게 자명하고 어떤 게 찜찜한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할 때, 아버지를 대상으로 할 때, 자녀를 대상으로 할 때, 친구를 대상으로 할 때 또 그 대상 사람만이 아니라 어떤 일처리냐 사건이나 물건의 차이에 따라 어떤 식으로 자명하고 찜찜한 느낌이 갈리는지에 대해서 나는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옳은지 이 물건을 어떻게 대하는 게 옳은지 사람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 계속 이걸 인간과 사물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대학에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 배우는 학인들로 하여금 천하 만물에 나아가서 근데 만물이 자 보세요. 천하 만물이 어디 있어요? 보세요.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천하 사물 하죠. 천하 사물은 내 마음 안에 있어요. 왜? 생각, 감정, 오감 말고 무슨 사물이 있어요? 생각, 감정, 오감과 그 오감의 대상들이죠. 그래서 이게 선하 사물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내 마음에 결국 근본 원리에 입각해서 보편 법칙이 작용되니까 천하 사물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작용을 할 때 어떤 법칙을 따를 때 제일 자명한지만 연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 원리까지 알아버려요. 왜 나는 이렇게 계속 처신할까? 왜 이렇게 처신할 때 자명할까? 시공을 초월한 참나가 이런 명령어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처신할 때 할 때 자명하겠지. 이걸 한눈에 보여주는 게 양심 노트입니다. 양심 노트에 육바라밀만 따르게 돼 있죠. 육바라밀 따르면 자명해지죠. 신기하게 육바라밀대로만 하면 자명해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참나가 육바라밀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참나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육바라밀에. 근본 원리가 뭔지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보편법칙을 구체화하는 중에 근본 원리 느낌이 언어화돼요.
그러니까 육바라밀 분석을 안 하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에요. 막연하게 오늘부터 참나의 뜻을 알아내겠다. 근데 육바라밀을 안 따르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거의 혼자서 다시 상대성 이론을 찾겠다는 정도의 무모한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어떤 찾을 수는 있겠지만 육바라밀을 활용하시면 제일 빨라요. 왜? 그게 이미 논문이 나왔으니까. 아니 상대성 이론이란 논문이 있으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실험만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생으로 이론을 만들 생각하면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그러니까 활용하시라. 육바라밀을 활용하시라. 자, 천하 만물에 나아가서 내 마음 바깥에 물건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자명하게 알아낸, 얼마나 친절합니까? 이미 여러분이 자명하게 알아낸 진리에 근거하여, 이미 자명하게 알아낸 게 뭔가 있죠? 뭔가 있죠? 길에서 그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면 안 된다.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그렇게 해야 된다. 뭐 이 정도 자명한 거 있으시잖아요. 자, 이미 자명하게 알아낸 진리에 근거하여 더욱 연구하여 그 극치에 이르도록 연구하면 되는 것이다. 여기에 힘씀이 오래되다 보면 한 아침에 화려한 관통해진다. 어느 날 양질 전환입니다. 자명한 게 쌓이고 쌓이다가 질적 변화를 가져와요. 양적 변화가 툭 터져서요. 이해 안 되던 것까지 쫙 한눈에 깨져서 이해됩니다. 바둑판처럼 쫙 깨져서 보입니다. 그동안은 바둑판의 한 부분 부분들을 파헤쳤는데 어느 날 이놈들이 연결되면서 한눈에 쫙 시원하게 바둑판 전체가 보인다. 이게 화령관통입니다. 화령관통에 이르게 되면요. 모든 사물의 안과 밖, 거친 것과 정밀한 것. 별거 아닙니다. 보세요. 모든 사물의 본질과 말단이에요. 안과 밖, 거친 것, 정밀한 것이 분석되지 않음이 없다. 근본 원리랑 보편 법칙이 한 줄로 쫙 깨져서 보인다. 바둑판처럼 쫙 깨져서 보인다. 아, 이니지가 있고 육바라밀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처신하는 게 당연하지게 한 줄로 쫙 근본 원리랑 보편 법칙은 원래 하나입니다. 한 놈이에요. 하나입니다. 보세요. 근본 원리가 시공 안에 들어오면 보편 법칙이 돼요. 보편 법칙의 시공이 시공 밖으로 나가면 근본 원리입니다. 하나예요. 하나의 원리가 관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불교에서는 한 법계라고 하는 거고 유교는 일리, 하나의 원리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리, 일법계 같은 말입니다. 유교에서는 전체가 하나의 원리다. 불교는 이 전체가 한 법계다. 통체 일법계 그럽니다. 불교에서. 통체 하나로 딱 한 법, 하나의 다르마가 지배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한 다르마예요. 두 다르마가 아니에요. 이게 재밌어요. 참나가 시공 안에 들어오면 에고예요. 그러니까 에고가 별게 아니라 에고가 시공 밖에 존재한다면 참나인 거고 그래서 같은 나예요. 그냥. 난데 시공 안에 들어오면 에고고 시공 밖에 나의 시공 밖에 모습은 참난 거. 이게 동전의 앞뒤예요. 똑같아요. 보편 법칙과 근본 원리도 동전의 앞뒤예요. 시공 밖에서는 우주적인 명령을 하고 있고 시공 안에서는 그 명령에 따라 일정한 법칙이 제가 이걸 놓으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잠깐 멈춰서 고민하다 떨어지지 않아요? 칼같이 떨어지죠. 누가 이렇게 내몰았을까요? 근본 원리가요. 시공 안에 만유인력 법칙이 굴러간다면 시공 밖에 만유인력 법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게 내모는 힘이 있어요. 그 힘과 정보를 근본 원리라고 합니다. 요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만물들이 다 일정한 법칙대로 굴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명상에 들어도 참나상태로 있다가 나오면 딱 육근이 펼쳐져요. 기다렸다가. 자, 육근으로 만물이 굴러가게 돼 있다는 게 근본 원리 없으면 명상에 들었다 나왔을 때 7근이 나오기도 하고 8근이 나오기도 해야 돼요. 어느 날은 3근 정도 나오고. 왜 육근이 작동할까요? 왜 생각, 감정, 오감이 딱 세 개의 원리가 딱 펼쳐질까요? 이건 불변입니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수 없는 명상과 분석으로 다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아공, 복공까지는 명상과 분석으로만 알 수 있고요. 구공, 육바라밀은 체험이 중요합니다. 물론 복공도 다지려면 체험을 더 해보셔야죠. 만행한다고 막 술집도 가보고 술하고 내가 둘이 아닌가도 한번 해보고 막 그것도 만행할 수는 있지만 엄밀한 의미로 체험이 꼭 필요한 영역은 뭐냐면 육바라밀 쪽이에요. 구공은 반드시 체험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물의 안, 밖, 거친 거, 정밀한 게 분석되지 않음이 없게 되고 자 객관적으로 사물은 이렇게 원리가 다 밝혀지고
주관적으로 내 마음 안에서는 지혜가 다 완성돼야죠. 내 마음 안에서 지혜는 어떻게 돼요? 온전한 본체와 광대한 작용, 본체는 직관이고 작용은 분석입니다. 주자가 정확하게 써놓은 거예요. 요 두 가지가 무분별지와 분별지예요. 직관력은 태양이고 분석력은 달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 직관이 참나의 빛이죠. 이 참나의 빛이 태양빛이고 참나의 빛이 반사된 게 분석력이에요. 여러분이 머리로 뭔가 따져볼 수 있는 거냐? 이건 달빛이에요. 그래서 참나의 빛이 끊기면 여러분 에고는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에고는 참나의 작용이기 때문에 태양빛이 근본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체고 이게 작용인 거예요. 햇빛, 달빛. 자, 그래서 명상 상태에서는 태양이, 마음의 태양이 환히 떠 있죠. 참나의 태양이. 그러니까 그대로 진리가 직관되고요. 느낌으로 오고. 참나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 사물에 집중해 살아갈 때는 참나가 달빛으로 떠 있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분석이에요. 정확한 분석을 가능하다는 것이 여러분 이미 참나 각성을 하고 계십니다. 일종의 참나 각성이에요. 지혜가 정확하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늘 명상에만 계신 분이 아니죠. 부처님이. 선정에는 가끔 들고 평소에는 정견 정사유를 하시는 분. 그게 달빛이에요. 정견 정사유가. 정확히 보고 정확히 사유할 수 있는 힘이 다 참나에서 나와요. 그게. 그래서 이 해와 달이 다 원만할 때 여러분, 자, 햇빛과 달빛이 원만한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명, 밝을 명, 광명해져요. 안팎으로 광명해져야 됩니다. 밤엔 밤대로 어두운 중에도 즉 참나가 강력하게 떠 있지 않을 때도 달빛으로 만물을 꿰뚫어 보고 태양 안에서는 또 태양에서 안에서 봐야 할 근본 진리를 보고 달빛으로는 세상 사물의 보편 법칙을 읽어내는 요 두 가지가 전지전능해져야 일체지를 이룬 겁니다. 이게 남김없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이게 밝아진다가 일체지예요. 지혜가 지극해져서 반야바라밀이 지극해져서 일체지를 이룬다 이 소리입니다. 자, 주자 말을 명심하세요. 주자 보살이니까 주자 보살의 말씀 반야바라밀에 대해 이렇게 설명 잘해놓은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주자가 막 먹힌 게요. 설명을 너무 잘해서 그래요. 이렇게 이 정도 설명을 해야 중생들이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좀 이해되시죠? 자, 사물에는 근본 원리랑 보편 법칙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나는 어떤 지혜를 갖고 있어요? 직관력과 무분별지와 분별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입니다. 시공 안에서 주객으로 찢어져 있어서 그렇지. 둘이 만나게 해보면 결국 도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 지혜도 완성되고 사물의 원리도 다 드러나요. 파헤쳐보니까 사물의 근본 원리랑 나의 근본 원리가 둘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근본 원리가 다 밝아지고 다른 측면으로는 내 안에서 무분별지가 밝아지고 바깥에서는 결국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 안에서 보편 법칙이 드러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나의 마음 안에서 분석력이 완성됐다. 일체지가 완성됐다. 사물의 원리가 드러났다. 시작할 때는 주객을 나눠서 시작했지만 들어가 보면 어때요? 하나예요. 그냥 내 마음 안에 일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야 됩니다. 자, 20번 가볼게요. 그 마음이 청정하여 의지함이 없고 잠시만요. 그래서 조선 선비들 가면요. 이 경물치지 이론에 대해서 결국 어떻게 설명하느냐. 사물과 나의 원리가 원래 일리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이치이기 때문에 사물의 원리, 내 원리가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자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에 대해 설명할 때 구중리 응만사 모든 원리를 이미 다 갖고 있으면서 보편법칙을 통해 만사에 대응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대응하면서 연구하다 보면 결국 육바라밀에 맞게 이니에지에 맞게 대응한 게 결국 연구였던 거고 알아낸 진리도 결국 내 마음 안에 원래 있던 진리 알아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물로 연구를 시작했지만 알고 나면 내 마음 안에 근본 원리, 나의 보편 법칙을 알아내서 사물과 잘 수작을 할 수 있게 된 것뿐이에요. 재밌죠? 그 지혜도 원리도 사실은 내 안에 다 있던 거다. 근데 출발할 때는 개별 사물, 대상을 정해놓고 연구를 시작하는 게 옳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극치에 이르면 둘이 아니게 된다. 사물과 내가 둘이 아니란 걸 안다. 유교 선비들도 이 정도는 다 알고 연구했습니다.
자꾸 막 십선비라고만 하지 마시고 유교 탈레반이네 막 이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좀 배우세요. 막말로 탈레반도 아는 걸 왜 모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아실 수 있겠어요? 좀 주자가 해놓은 말 정도를 우리가 상식으로 씹어먹는 사회가 되면 아 뭐 유교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 필요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는 냉정히 비판하세요. 딱 쳐내고 배워야 할 거는요. 칼같이 배우셔야 그래야 선비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압니다. 막연하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해놓은 말대로 못 살았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야 저는 최고 훌륭한 비판이라고 봅니다. 이니에이지 다 씹어먹으시면서 이니에이지로 선비들을 비판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시길 바라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조선 문명을 소화한 게 돼요. 그래야 극복이 되고 발전이 되지 안 그러면 또 태화예요. 잘한 거는 지금 조선 때보다 잘합니다마는 정신 문명은 지금 못해요. 왜냐하면 율곡태계 같은 글을요 쓰지를 못해요 지금. 해방 후 지금 한 70년간 나온 율곡태계 논문이요. 제가 좀 과한 말씀입니다만 다 불태워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태계집 율곡집만 남아있다면. 그 정도로 태계 율곡 이상으로 발전된 논의가 없다고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철학과 교수님들이 그 학자들이 몇십 년을 연구했는데 태계 율곡집을 못 넘어간다고요. 사실은 태계 율곡집 이해도 잘 못하세요. 대부분은. 이해라도 하시면 대단한 학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태계 율곡집 같은 논문을 써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내 안에서 연구해보니 사단 칠정이 이니에지가 이렇더라고 지금 시기에 신성리 철학도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돼야 극복이에요. 근데 쉽게 말하면 이해를 못한다고요. 대부분. 왜 이해를 안 되는지 아세요? 근본 원리를 연구하려면 내가 그렇게 살아봐야 됩니다. 내가 이니에지 목숨을 걸고 살아보지 않은 한 절대 알 수 없는 게 근본 원리예요. 내가 육바라밀에 목숨을 걸고 살아보지 않으면 절대 내 안에 있는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를요 선명하게 못 찾아냅니다. 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바닷속에 들어가야 진주를 캔다. 뭐 다른 방식도 있을 걸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정석이죠. 그러니까 그 불경에도 나온 유마경에 나온 진리를 캐려면 들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이 있지 않으면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선명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선비의 도 보살도를 연구할 때 제 얘기가 좀 극단적인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퇴계 율곡을 넘어선 학자를 배출 못한 건 사실이죠. 지금 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이렇게 지금 홍의각당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철학 공부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 강의 들으시면서 철학자들이 되시면 제가 볼 때는요 퇴계 율곡이 최고 레벨의 선비들이 아니세요. 더 엄청난 선비들이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만 해도 제가 유교에서 제일 높이 지금 그 제 스승으로 삼고 공부하는 선비들은 면우 곽종석 선생님하고 구봉 송익필 선생님이에요. 구봉 송익필은 율곡의 스승뻘입니다. 친구면서 스승이에요. 친구가 아닌데 스승이에요. 그래서 구봉이 학설 바꾸라면 율곡이 바꿔요. 모르시잖아요. 이런 얘기를 잘. 뭐 면우 선생은 한 말에 조선 500년의 성리학을 결정하시 아주 집결해가 집대성하신 분이에요. 그 두 분의 학설을 보면 제일 자명해져요. 저는 제 스승으로 삼고 연구하는 분들은 저는 그분들을 더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한 분하고 또 진짜로 문집에 들어가서 다 연구해 보시면 또 느낌이 다릅니다. 저는 대학 6년간 취미가 문집 뒤적이면서 잡절하고 논문 쓴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만 읽는 거예요. 저는 뭐 편지 글이나 시 짓는 거에 관심 없는데 문집이 이 정도 다르면 앞에 다 시예요. 일단 선비가 되려면 시도 잘 지어야 됩니다. 저는 시 관심이 없습니다. 못 지어요. 시. 또 편지 글 매일 주고받은 거 이 정도 돼요. 뒤에 한 잡적, 자기가 쓴 논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얼마 안 돼요. 그 모든 문집의 논문 부분만 읽어버리면요. 500년간 선비들이 연구한 성과물 다 읽어낼 수 있어요. 저는 그 대학 6년간 도서관이 좋은 게 문집들이 다 있거든요. 그럼 이 잡저 부분만 집중 공격합니다.
제가 궁금해하는 선비들 거는 500년 것 대충 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읽고 보니까 의견들이 탁월한 선비도 있고 그냥 무난한 얘기만 하는 선비도 있고 다 다르죠. 그래서 제가 다 저는 실제로 찾아보고 제 눈으로 확인해보고 그 고른 겁니다. 저희 선생님 말씀도 있었지만 그래서 면허 선생 이결 같은 건 제가 복사해서 대학 때 복사한 게 지금도 있는 거죠. 복사가 그때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몇십 년째 보고 있는 이결 강의도 했었죠. 보면 가슴에 환희가 일어나요. 지금도 그걸 딱 읽으면 몇 구절만 읽어도 가슴에 환희가 탁 일어나요. 이렇게 자명해지는 책이 좋은 책이죠. 볼 때 막 찜찜해지고 답답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진리에 맞는 말을 들으면요, 막 가슴이 뜁니다. 설레면 첫사랑 만난 느낌. 제 책을 보고 그런 표현하신 분이 있었어요. 제 조선 선비 책을 보더니 어떤 한의사분이 첫사랑을 만난 느낌. 막연히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더라고요. 뭔가 이런 책 있었으면 했는데 제가 쓴 거죠. 막연하게 그 한의대 가서 한의사 하실 정도면 뭔가 이런 로망이 있으셨겠죠. 뭔가 예전에 젊었을 때의 막 그런 설렘을 다시 느끼게 해준. 저는 이결 책 펴면요 똑같아요. 그 지금 만난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되는 책인데도 펴면 그 기분이 똑같아요. 그 가슴 뛰는 게 있어요. 그 자명해지고 가슴 뛰고 이 진리에서 주는 어떤 환희겠죠. 진리가 주는 환희 같이 맛보시면서 제 강의 펴시면 제 강의 들으시면 그런 설렘이 느껴지시면 좋겠어요. 저는 제 강의 잘 안 들으니까 여러분들은 꼭 저랑 같은 감동을 받으셨으면 제가 그런 선비들 글을 보면서 느꼈던 감동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20번만 어떻게 읽고 끝내죠. 그 마음이 청정하여 의지함이 없고 비록 심오한 진리를 관찰하더라도 취할 것이 없다. 말을 이렇게 세게 지르면 제가 힘들죠. 설명해 드리기. 마음이 청정하여 의지함이 없다. 뭔 말일까요? 절대계 차원에서. 절대계 차원에서요. 여러분 일지보살은 알아요. 내 마음에 의지하지 않는 부분은 이건 하나님 자리입니다. 우주의 뿌리 자리예요. 우주 모든 시공의 뿌리가 되는 공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의지할 바가 없다는 측면에서는요. 마음이 청정하여 의지할 게 하나도 없다 하는 거는 그런 절대계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텅 비고 공한 줄 아니 비록 심오한 진리를 관찰하더라도 취할 게 없다는 게 다 이 공 안에서 노는 거 아니에요. 진리건 현상계건 다 이 텅 빈 공 안의 작용이기 때문에 처연하게 그 진리를 대할 수 있다. 진리 하나하나에 알아내려고 연구하면서도 너무 집착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 공성 안에서 논일 줄 알아야 된다 이 소리고요. 또 본래 불성은 온전하니까 여러분이 뭐 이렇게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다 알아지게 돼 있습니다. 공성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신다면 내 마음은 본래 청정하여 텅 비어 있다 하는 걸 알고 살아가시면요 자연스럽게 진리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몰라만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몰라만 하고 살아가시면 점차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냐? 느낌 같은 느낌이 점점 언어화되게 돼 있어요. 제 강의도 들으시고 경전 보는 대신에 제 강의도 들으시고 몰라를 생활화해서 사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명해지는 진리들이 늘어나는 걸 체험하실 거예요. 조금씩 자기 느낌들이 언어화돼서 설명된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럼 되죠. 그러니까 진리에 너무 막 진리 알아내야 돼 하고 너무 애타하지 마라 이겁니다. 뿌리를 제대로 본성에 뿌리받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무량겁을 사유하여도 무량겁을 또 연구하고 하겠죠. 끝없이 연구하시겠죠. 앞으로 남은 세월을. 그렇게 연구하더라도 참나 안에 이미 있는 진리 드러내는 거지 새로 진리 뭐 들여오는 게 아니니까 삼세에 집착하지 않는다. 시공간 안에서 끝없이 진리를 연구하고 드러내더라도 집착할 게 없다. 본래 내 안에 있는 진리를 근본 원리를 보편 법칙으로 드러낼 뿐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불교는 말이 세요. 말들이 정말 세죠. 이러니까 그냥 읽으시라고 하면 이거 다 함정에 빠져서 못 읽어요. 삼세에 집착함이 없다고? 그럼 어쩌라는 거지? 이렇게
부절부절마다 어쩌라는 거지가 나올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건가? 불성도 버려라. 막 이러면 뭐 어쩌라는 거지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안 풀어드리면 이거 정말 어려운 말들이에요. 그냥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다 함정에 빠뜨립니다. 저는 좀 못마땅해요. 이런 친절하게 좀 설명해 주시지. 이거 합격생이나 이해할 수 있는 수험서입니다. 이런 게. 필승 일치 합격 사봤더니 합격생들만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뭐 고시책 필승 뭐 법에 뭐 법, 책에 또 보니까 사법연수원생만 보시오. 그럼 고시생은 봐왔자잖아요. 그러니까 합격생이나 알 수 있는 얘기들을 이렇게 써놓는 걸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왕 이렇게 글이 있으니 그리고 이 안에 또 귀한 정보들이 엄청 들어있으니 안 읽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각주 볼까요? 오직 삼세의 경험을 통해 육바라밀의 진리만 온전히 증득하여 드러낼 뿐 삼세의 흐름에 집착함이 없다. 말이 좋지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막 저만 해도 준우에 걸리고 다 가족에 걸리고 다 걸리죠. 가만히 있어도 가족 걱정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말들이 위로가 돼요. 뭐냐면 에고는 에고대로 계속 탐진치의 세계에서 구릅니다만 중생이니까 한편으로는 또 보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리 참나의 작용으로서의 삶을 보리심을 펼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참나의 작용인 보리심을 구현한다는 측면에서는요. 또 시공을 초월해서 육바라밀을 드러내는 데서 오는 진리에서 오는 환희 안에 살아가요.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겁니다. 저는 이 글들은 과장됐다라고 제가 확언해드려요. 과장된 소리입니다. 뭐 어느 부분만 보고 얘기한 거예요. 이 부분만. 내 안에서 이게 51% 이상 진리를 따르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런 삼세에 대한 집착이나 그 생애생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울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게 51% 이상 되니까 자유롭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이 글을 그대로 읽으시면 이대로 되려면 쉽지도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과장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제가 그 책임지고 해드리는 말이니까 이건 다 과장된 말들입니다. 실제로는요 매일매일 괴롭고 탐진치가 요동하고 하는데 그 탐진치를 진정시킬 정도로 육바라밀이 내 안에서 드러나서 정토의 마음이 보리심의 그 작용이 내 안에서 이렇게 51% 이상 힘을 가지고 나를 이끌고 나간다. 51%가 또 안 될지라도 다시 또 회복하는 법을 아니까 또 회복시켜서 그 안에서 이 안을 얻으면서 간다는 거예요. 리얼로 말하면 여러분 생사 걱정, 가족 걱정 뭐 수많은 걱정하고 사실 겁니다. 개인의 인생에 대한 걱정. 하지만 뭐에 대한 기쁨으로요? 육바라밀을 드러내는 게 삶의 최고 목표라는 걸 아는 그 보리심으로 그걸 다 이겨내면서 가실 거다. 그게 귀한 복음의 소식 아닙니까? 안 힘들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기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면 이제 예쁜들은 다 똑같은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 공부를 할 것 같아서 그랬어. 뭐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낚시죠, 낚시. 전 낚시 많이 낚여본 저로서는 에이 이럴 리가 있나. 저를 비방하셔도 돼요.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저러려니 하셔도 됩니다. 뭐 저는 제가 아는 만큼밖에 말씀 못 드리니까.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그런 게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 탐진치는 끝없이 살아있습니다. 탐진치는 죽어있지 않아요. 살아있어요. 끝없이 또 활로를 찾아 움직입니다. 탐진치는. 하지만 육바라밀의 마음도 끝없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의 마음이 탐진치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경지가 있습니다. 일지보살 이상은 그런 세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좀 공덕을 찬양하느라 말이 좀 세게 나갔다고 봅니다. 근데 분명히 이치는 맞아요. 그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일지보살은 이제 세세생생 보살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믿는 힘이 있어. 하지만 인간적 애환이 없다 그러면 그건 사기다. 보살은 다 인간적 애환이 가득합니다. 그 좀 솔직한 문명과 솔직하지 않은 문명이 있어요. 저는 왜 이렇게 솔직한 타입을 줬냐면요. 보살들은 되게 아니 그 원효나 이렇게 큰 보살들은 솔직하세요 오히려. 근데 이게 도를 얻으면 솔직해지는데 경전에서는 좀 솔직하지 않는 문명이에요. 불교 문명이. 왜? 말이 세요. 유교는 안 그래요.
유교는 공자님부터 나는 이니지가 잘 안 돼라고 고백하고 시작합니다. 유교는 솔직한 무명이라 선비들 글을 저는 많이 봤잖아요. 필요에 따라서는 편지글도 봅니다. 학술 논쟁이 있는 글들은 편지글 메일도 다 봐요. 메일을 보면 선비들의 특징입니다. 서로 자기가 못났다고 배틀을 해요. 나는 이게 안 되고 뭐가 안 돼. 난 지금 이빨이 아파 죽겠어. 아, 나는 반신불수야. 막 더 오고 가는 편지에 누가 더 아픈지 경쟁하고요. 원래 아픔은 도력이 없다 이렇게 비판받을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선비들은 정말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좀 과할 정도예요. 난 하나도 안 돼. 뭐가 안 돼. 이니지 안 돼. 막 서로 안 된다 경쟁이에요. 그러면서 또 논쟁 붙을 때는 아주 예리하게 붙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얘기는 아주 솔직히 하는 문명이에요. 유교 문명을 저는 어려서 많이 봐서 그런가 이렇게 뭐 말 감추고 이러는 게 좀 낯설어요. 저희 선생님도 다 얘기하시는 타입이라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그러니까 그 과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경처럼 세게만 얘기하고 솔직한 얘기를 안 해주면 딱 목석처럼 앉아 있고 그럼 다 속죠. 저 사람 도인인가 보다. 다 정화됐나 보다. 무명을 버려라, 막 무소유하라, 막 이러면 또 나는 못 나가지고 소유가 너무 많다. 이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적 중생심 그대로 두고 육바라밀의 마음을 계속 키워가세요. 이 육바라밀의 이 마음이 여러분을 끌고 가게 만드시면 여러분 다 위대한 보살 되실 수 있고 틈날 때마다 육바라밀 분석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육바라밀에 더 맞는 짓을 뭐라도 하시면 그게 다 공덕입니다. 그게 내공이 돼서 그 미천이 돼가지고 나중에 일주보살 되더라도 선불교로 일주보살 가면요 위로 올라갈 힘이 없어요. 내공이 없어요. 육바라밀을 열심히 닦지 않았기 때문에. 육바라밀 열심히 닦다 일주보살 되신 분은 일지로 갈 힘이 있어요. 넉넉해요. 그래서도 대승에서는 일주 전부터 미천 많이 쌓으라고 자량이라고 합니다. 자량. 미천 많이 쌓고. 군량미죠. 군량미. 군량미나 자본이 되는 그런 군량미. 미천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이 멀리 간다. 장자에 나와요. 먼 길 안 갈 사람은 그런 식량이 많이 필요 없다. 그 미천이 되는 식량이에요. 자량이. 그런데 먼 경지까지 성인까지 갈 사람들은 엄청난 식량이 필요하다. 장자가 얘기합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불교에서. 멀리 갈 사람들은 육바라밀을 엄청 닦아야 돼요. 여러분이 막 십지보살을 목표로 한다. 육바라밀에 쩔어 사셔야 됩니다. 화두만 닦았다. 딱 일주보살 가고 그거 먹고 떨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올라오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바라밀 열심히 하죠. 다시. 그러니까 어떻든 육바라밀을 지금부터 열심히 닦으시라. 남하고 다툼 있을 때 인욕 좀 더 써보시라. 보시 좀 더 써보시라. 이게 다 수행입니다. 바람일 아니어도 좋아요.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왜냐 선정도 여러분 참나 못 만나도 억지로 선정을 열심히 하다가 참나 만나지 갑자기 만나집니까? 그러니까 보시도 인욕도 지게도 다 억지로 해보다가 나중에 자연스러워지는 거거든요. 그게 보편법칙 탐구입니다. 그렇게 보편법칙을 닦아가는 중에 자명한 직관들이 더 커지고 내 안에서 더 커지고 하시면 자연스럽게 일주보살이 일지보살 다 되실 겁니다. 예, 우리나라의 이제 보살들이 우글거리게 되기를 저는 우리나라만 목표로 합니다. 1차로. 왜? 제가 뭐 다른 나라 언어도 못하고 자막도 뭐 시원하게 저희가 못 따라드리는 입장이라 한국인들이 먼저 보살 많이 돼주시기를 바라고 그분들이 또 세계에 많이 도를 전해주시기를 일단은 바랍니다. 일단은요. 나중에는 또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만 일단은 지금 제 얘기 알아들으실 수 있는 한국어 쓰시는 분들이 먼저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